왼손을 허리에, 다리를 차서 머리 뒤로 넘깁니다. 자, 이때 들으셨을 때 아이고 나는 하복부가 조금 너무 풍만해 하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숨도 많이 가쁘고 힘드시죠? 무리하게 내리게 되시면 모든 체중이 어깨와 경추에 와 있기 때문에 담이 결린다거나 오히려 굉장히 아픈 통증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양손을 이렇게 받치고 계시거나 저처럼 똑같은 자세로 보조를 부탁해 보세요. 무리가 덜 가면서 효과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서서히 내려가면서 척추 하나하나의 긴장감을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까지 내려가시면 굉장히 좋은 자세죠. 완벽한 자세가 됩니다. 이때는 양손을 깍지 껴서 내려놓습니다. 자, 보시기에도 척추 마디마디의 긴장이 풀릴 뿐만 아니라 비위계통을 아주 강하게 자극해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방출하고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아주 효과적으로 방출해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척추 전체를 자극하기 때문에 머리도 맑아지고 피로도 풀어지겠죠. 자, 이 자세에서 나는 좀 더 빠르게 또는 강하게 살을 좀 빼고 싶다 하시는 욕심이 있는 분들은요. 무릎을 구부려서 머리 위쪽으로 예 내려줍니다. 조금 어려운 자세이긴 하죠. 자, 욕심을 내시지 마시고요. 되는 데까지만 한번 반복해봅니다. 이렇게 보면 아주 강하게 수축을 해서 갑상선도 자극하고 장이 강하게 수축되니까 조금 아주 빠르게 살은 빠질 수 있지만 무리하시면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천천히 깊게 복식호흡을 하셨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때 무릎을 쭉 펴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고관절을 당겨봅니다. 지금 보신 세 가지의 동작은 약 1분에서 2분, 길어야 3분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고관절을 당기시면 똑같은 자세지만 다리 쪽에 쌓인 피로감과 뭉친 근육들을 풀어주는 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저처럼 무릎으로 요추를 받치시고 양손으로 고관절을 당겨드리기를 부탁드리세요. 자, 최대한 참으셨다가 척추 마디 하나하나 내려놓으시면서 서서히 내려옵니다. 자, 확 내려오시면 근육이 긴장하겠죠? 천천히 내려오세요. 고개를 좌우로 돌려서 긴장감을 푸시되 이때 양쪽 뺨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돌리시면 보다 더 경추의 긴장감이 효과적으로 풀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경추에서부터 요추까지 또 밑추까지 긴장감이 완전히 풀어지고 편안하게 안정되었다 하실 때는 이제는 거꾸로 서서 아주 강하게 전신의 순환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발끝 붙이시고 양손은 허리에, 다리를 차서 머리 위로 올립니다. 자, 이것은 숄더 스탠드라고 해서 어깨로만 쓰기도 하죠. 자, 조금 어려운 분은 견갑골을 약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자세가 잘 돼도 반드시 양손은 허리에 받치셔야지 경추에 무리가 오지 않습니다. 자, 거꾸로 쓰신 상태에서 천천히 깊게 복식을 호흡을 하시는데요. 자, 이때는 턱과 가슴의 살이 맞닿을 수 있도록 옷이 사이에 끼지 않게 유념합니다. 배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확인하시면 직립으로 인해서 내려가 있는 장기가 다시 역으로 순환이 되면서 노폐물도 효과적으로 나가고 또 순환이 원활하게 돼서 머리도 맑아지면서 머리 얼굴 쪽에 맑은 피가 모여서 주름을 없애주고 또 피부가 맑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죠. 물론 매일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반복합니다. 좋은 동작이라고 해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나 또는 얼굴 쪽에 질병이 있다거나 여성분들이 생리할 때도 이 동작을 하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강한 역효과가 오기 때문에 절대로 피하시도록 합니다. 최대한 참으셨다가 서서히 내려옵니다. 자, 내려온 상태에서 고개를 좌우로 돌려서 긴장감을 풀어줍니다. 나는 좀 거꾸로 섰는데 다리를 좀 더 강하게 자극해서 살을 빼고 싶다 하실 때는 꼰 다리를 다시금 꼬는 그런 영 물구나무서기 응용 동작을 다시 한번 반복해봅니다. 발끝을 붙이시고 양손을 허리에, 다리를 차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자, 쭉 위로 올라가신 상태에서 한 다리를 꼬아서 다른 쪽 다리에 엮어놓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막상 해보시면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때 발의 위치와 다리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끝의 위치는 되도록 삼음교, 복숭아뼈에서 자개 마디, 가운데 마디 정도가 되겠죠. 그 자리를 누를 수 있도록 움직여보세요. 조금 찌릿하게 아픈 그런 통증이 있을 수 있죠. 자, 이렇게 꽈주는 것만으로도 다리의 경락을 아주 강하게 자극해서
뭉친 근육들을 풀어주고 선을 예쁘게 정리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다시 반대로도 꼬아줍니다. 한쪽 다리를 1분간 유지하셨다 하실 때는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1분을 유지하시고요. 좌우의 균형이 맞게끔 시간은 반드시 주의하도록 합니다. 자, 그 전에 하셨던 영물구나무 서기와 지금까지 계속 연결해도 나는 크게 무리가 없다 하실 때는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시고요. 힘드실 때는 지금처럼 하나 하고 내려와서 휴식 취하고 다시금 지금의 동작을 반복해 보도록 합니다. 자, 편안하게 다리를 펴서 처음에 영물구나무 서기 동작으로 가신 상태에서 이제는 척추를 서서히 내려오면서 긴장감을 완전히 풀어줍니다. 자, 내려오셨을 때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송장체위라고 해서 몸과 마음의 기운을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다리를 어깨 넓이 또는 골반 넓이를 유지하시고요. 양손은 대각선으로 약 45도 정도 유지합니다. 이때 손바닥은 돌려서 천장을 향하게 하시면 양기를 받아들여서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때도 반드시 턱은 당겨서 중추신경에서부터 뇌신경까지 원활하게 돌 수 있도록 합니다. 혀는 입천장에 붙이고 계시고요. 천천히 깊게 복식호흡을 합니다. 자, 그동안 요가를 쭉 하시면서 조금 몸이 힘들다, 땀도 났다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복식호흡을 하면서 기운을 안정시켜봅니다. 지금 하신 송장체위는 하나의 자세로서 완전한 휴식보다는 몸과 마음의 기운을 안정시킨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동작을 하시면서 계속 쉬지 않고 반복하시는 것보다는 요가에서는 무리한 걸 피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중간중간에 힘드실 때는 지금처럼 편안하게 이완시켜서 휴식을 취했다가 다음 동작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팔다리 흔들기 동작을 합니다. 이건 모관 운동이라고도 하죠. 하복부를 강하게 수축시켜서 복근력도 길러주면서 팔다리를 아주 강하게 흔들어주니까 팔다리의 피로도 풀리고 또 순환도 잘 시켜서 선이 예뻐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손발이 많이 붓는다거나 저리신 분들,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도 자주 반복하세요. 쉬운 것 같은데 막상 해보니까 어떠세요? 조금 힘드시죠? 하지만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조금 땀이 날 때까지 100회 또는 가능하시면 200회까지도 도전해보도록 합니다. 충분히 흔들었다 생각되었을 때 툭 떨구면서 완전히 편안하게 이완시킵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고 다시 반복합니다. 자, 두 번째가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요. 횟수는 줄이지 마시고요. 계속 흔들어줍니다. 자, 연령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면서 효과는 꽤 좋은 그런 동작입니다. 자주자주 반복해보세요. 자, 많이 흔들었다가 툭 떨고 식으를 약 3번 정도 다시 반복합니다. 중간에 휴식은 호흡이 안정될 때까지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최대한 흔들어 봅니다. 툭 떨고 쉬고요. 자, 편안하게 호흡이 안정되면 이제는 엄지 발끝을 쳐보는 그런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다리는 어깨 넓이로 양손은 배 위에 얹어놓습니다. 간단한 동작 같지만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던 수련법을 응용한 체조 동작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효과가 기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데는 아주 탁월하겠죠. 다리는 어깨 넓이 정도로 유지하시고요. 양손은 배 위에 얹어서 장이 움직이는 걸 확인합니다. 자, 이때 발끝만 돌리시지 마시고요. 보다 강한 효과를 위해서는 고관절부터 흔드셔야 되겠죠. 자, 다리를 벌렸을 때는 새끼 발가락이 바닥에 닿게 하시고요. 만났을 때는 엄지 발끝에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쳐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는 나는 조금 더 운동이 필요해 하실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정도를 반복합니다. 자, 툭툭 치면서 자기의 속도에 맞게끔 유지하시고요. 한 번 하실 때 100번 또는 가능하시면 이제는 1000번 정도를 유지합니다. 비가 와서 밖에서 운동을 못한다 또는 강한 운동을 하게 되면 나는 체중 때문에 관절이 아프다 또는 너무 지친다 하셨을 때는 지금 운동만 하셔도 막힌 기혈을 뚫는다거나 또는 장을 운동시키는 데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어서 생각보다는 빠르게 체중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반복하셔야 되겠죠. 자, 충분히 두드려졌다 생각하실 때는 편안하게 이완을 시켜서 송장체위로 기운을 안정시킵니다.
자, 이렇게 요가를 하시고 나서도 평상시에 어떤 걸어다니면서 또는 사무실에서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신체의 일부분을 자극해서 노폐물이 누적되는 것을 예방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진법과 고치법은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무병 장수하는 방법이기도 하면서 스스로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식욕을 조절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폐진법은 혀로 잇몸만 구석구석을 닦아주는 방법입니다. 요령은 없고요. 크게 많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생침이 고일 때까지 반복해보세요. 인체에서 스스로가 내어서 진액을 삼킬 수 있는 건 침밖에 없죠. 따라서 침을 많이 내어서 삼켜주는 건 생명력도 유지하고 노화도 예방할 뿐만 아니라 피부도 곱게 하면서 소화력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무병장수한다고 합니다. 자주 반복해보시고요. 윗니와 아랫니를 두드리는 고치법도 반복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런 작은 움직임으로 인해서 나의 신체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게 되어서 신경이 밖으로 나가서 스트레스로 먹는 것들을 예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보다 더 강한 어떤 자극이 필요하다 하실 때는 손끝을 꾸물꾸물 움직여보는 방법을 택해보세요. 수험생들의 경우에 이게 작은 자극이지만 손에는 어때요? 머리, 팔, 다리, 등과 배, 오장육부가 있죠. 이렇게 자극하게 되시면 말초신경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졸음도 쫓고 하시다 보면 전신에서 기운이 쭉 깨어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쉬워 보이시죠? 24시간을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와, 굉장히 힘들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좀 보기가 흉해서 나는 좀 어려운데요 하시는 분들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복식호흡을 할 수가 없죠. 그때는 복식호흡을 하시기보다는 괄약근만 계속 조이고 계셔보도록 합니다. 자, 괄약근을 조이시는 것은 장을 자극하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가장 기본 단계이기도 합니다. 의식을 성성하게 깨어있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간단한 몇 가지 동작을 매번 반복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가 다이어트의 본격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상과 호흡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몸 안 구석구석에 쌓였던 노폐물과 지방들이 다 제거되고 맑고 깨끗한 몸의 상태가 느껴지시나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요가 다이어트의 본격적인 내용인 명상과 호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신 모든 동작들이 명상과 호흡의 준비 단계라고 할 만큼 명상과 호흡은 요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맑은 시간에 일어나셔서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의 명상과 호흡을 통해서 스스로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잘 관찰해 보도록 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명상과 호흡을 통해서 스스로의 몸이 원하는 것을 취하게 되고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리게 되면서 찐 분은 마르게, 마른 분은 찌게끔 가장 자연스러운 좋은 컨디션의 상태가 되실 겁니다. 자, 호흡을 하실 때는 등을 쭉 펴시고 턱은 당깁니다. 혀는 입천장에 붙이고 호흡을 마실 때 배가 충분히 나오고 내쉴 때 들어가게 하시되 괄약근을 강하게 조입니다. 자, 이게 잘 되시면 호흡을 다 마신 상태에서 배가 충분히 나왔을 때 괄약근을 조이시고 내쉴 때 괄약근을 더 조이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이 나가게 하거나 또는 호흡을 내쉴 때도 괄약근을 그대로 조인 상태를 유지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것이 다 익숙해졌다 했을 때는 호흡을 마시면서 동시에 괄약근을 조이시고 참을 때도 계속 괄약근을 조이신 상태를 유지했다가 내쉴 때 오히려 자연스럽게 괄약근을 풀어주도록 합니다. 이때 모든 방법에서 호흡을 마실 때보다는 내쉴 때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고요하게 길게 내셔줍니다. 특히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은 호흡을 조금 더 길게 내셔주시면
몸 안에 쌓인 노폐물이 많이 나갈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시선은 미간이나 코끝을 통해서 전방을 바라보시되 눈을 너무 뜨거나 감게 되면 오히려 생각이 흩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실눈을 뜬 상태에서 전방을 계속 응시하도록 합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숨을 바라보시면서 스스로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의 주인이 되기 위한 첫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몸과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게 되시면 살도 빠지지 않고 몸도 불편하게 됩니다. 우선 몸과 마음에 쌓인 노폐물을 쭉 내보낸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명상과 호흡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호흡과 명상이 다 되어서 안정된 상태, 기혈이 안정되었다 했을 때는 손바닥에 열을 충분히 내어서 머리를 앞에서 뒤로, 저는 머리를 묶어서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아주 강하게 눌러주도록 합니다. 또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강하게 눌러서 마사지한 이후에 다시금 열을 내어서 이마를 쓸어주시고 또 얼굴을 쓸어줍니다. 귀를 강하게 자극해 주어서 신장에 쌓인 피로를 간접적으로 풀어줍니다. 목 뒤를 마사지해서 어깨와 목 뒤에 쌓인 근육을 풀어주고 머리를 맑게 해줍니다. 어깨를 두드려서 팔까지 쓸어내리면서 몸과 마음의 기운을 안정시킵니다. 반대도 똑같은 요령으로 마사지하면서 열감이 날 때까지 자극합니다. 오른손이 배에 왼손이 위에 가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강하게 복부를 마사지하시되 특히 배꼽 주변과 하복부를 강하게 자극하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노폐물이 나갈 수 있겠죠. 자, 양손을 등 뒤로 해서 충분히 열을 내어줍니다. 자, 특히 허리가 아프다거나 자주 붓는 분들은 등 뒤를 강하게 자주 반복합니다. 다리를 쭉 펴서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강하게 자극하시고 다리를 위에서 아래로 열감이 날 때까지 쓸어줍니다. 자, 한 발을 올려서 발가락 사이사이 발바닥 전체를 잘 주무르고 또 여기저기 주무른 이후에는 같은 손으로 두드려줍니다. 복숭아뼈와 뒤꿈치 사이를 엄지손으로 끌어올리고 반대손으로 다시 쭉 마사지하면서 나쁜 피는 신장으로, 좋은 피는 심장으로 보내서 마무리합니다. 자, 반대도 똑같은 요령으로 반복하시면서 복습을 해봅니다. 발바닥은 조금 강하게 손톱 끝으로 누르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충분히 자극하신 이후에는 두드리시고 다시 복숭아뼈와 뒤꿈치 사이를 긁어주신 이후에 쓸어서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명상과 호흡 이후에는